안녕하세요, 강희택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아이오닉 5 주행 가는 거리가 일부 발표됐죠. 그리고 엊그제는 기아 EV6 요 주행 가는 거리도 비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나왔으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환영할 텐데 지금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5 주행 가는 거리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요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아이오닉 5 주행 가는 거리가 72.6kWh 배터리 달려있는 후륜구동 모델만 나왔는데요. 이게 429km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는 발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연비인지 전비인지 하는 요 kWh당 몇 킬로 가는지 요런 거는 뭐안 나왔고요. 또 사륜구동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 전륜에 93마력짜리 모터가 추가로 장착되는 요 사륜구동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는 아예 발표가 안 됐습니다. 후륜구동으로만 429km 간다. 이렇게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죠. 사륜구동 모델이 주로 팔릴 텐데 이거를 굳이 발표하지 않고 후륜구동 모델만 발표했다는 거는 사륜구동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가 편하게 나와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이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앞에 있는 모터, 뒤에 있는 모터 이런 것들이 계속 구동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앞을 구동을 하든지 뒤를 구동을 하든지 또 회생제동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굴러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후륜구동 모델이건 사륜구동 모델이건 주행가는 거리 차이나 뭐 전비 차이나 연비 차이나 뭐 이런 것들 차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테슬라 모델 3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3가 75kWh 배터리가 달린 모델 기준으로 후륜구동 모델, 뒤에만 모터가 달려있는 거는 492km. 했는데 사륜구동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더 좋게 나왔어요. 496km. 유럽에서도 사륜구동 모델은 560km, 후륜구동 모델은 600km. 그 후륜구동이 40km 더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잘못 적어놓은 건지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요. 예, 이게 잘못된 자료면은 좀 바로 잡아주세요 댓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이나 모델 3 기준으로는 별 차이 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예, 사륜구동 모델이래도. 이 각자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실험실 안에서 하는 연비 측정 상황에서는 후륜구동이건 사륜구동이건 별 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예, 사륜구동이 오히려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똑똑하게 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나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 3, 테슬라 모델 3 얘기고요. 아이오닉 5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현대자동차 석동빙 상무 이분의 페이스북에 뭔가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눈길 끌더라고요. 이분이 성인 4명 타고 시내 주행 후에 가득 충전을 했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451km가 떴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이런 측정 방식이 좀 가혹해서 그런데 실제 주행에서는 좀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전하면 650km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상무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현대자동차 상무님이 아니에요. 이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원래 동아일보 기자였고 카레이서도 몇년 동안 했습니다. 자동차 정말 잘 타시고 기자들끼리 뭐 시승회 가가지고서는 뭐 초재기 하고 그러면은 맨날 1등 하시는 분. 2등이랑 엄청 차이 나는 1등 하시는 분. 예, 주로 2등은 제가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자동차 환자. 예, 제가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동차 얘기 이렇게 털면은 지는 적이 없거든요, 거의. 다 이기는데 이분한테 제가 져요. 진짜 자동차 환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자동차로 가시면서 예, 저랑 멀어졌죠. 만나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어졌어. 요즘에 좀 대면대면해요. 마음 상하는 얘기만 서로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뭐 그런 게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한번 화 한번 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이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성격이 좀 모가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디리릭 디리릭. 여튼 아이오닉 5가 이 72.6kWh나 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429km밖에 못 찍은 거는 좀 유감입니다.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차만 봐도 64kWh 배터리를 갖고도 400km 가까이 뭐 이렇게 다 찍었잖아요. 400km 넘게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나랑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72.6kWh나 됐는데 왜 주행 가는 거리가 이밖에 안 나오냐? 따지고 보면은 코나보다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사실 이게 좀더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429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
참고로 모델3는 75kW시 배터리로 496km를 찍어요. 예, 모델3는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생기고 막 이렇게 날렵하게 생기고 조금 못생기더라도 이제 공기역학 계속 이런 거 공기저항 계속 이런 게 좋으니까 뭐 그렇고 모델Y도 공기저항 계속 상당히 좋죠. 이것도 82kW시 배터리를 갖고 500km가 넘는 511km를 찍습니다. 효율이 상당히 좋죠. 테슬라 모델3나 모델Y 이게 이제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좀 다듬다 보니까 형상 자체가 좀 빵처럼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만 됐는데 공기저항 계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0.23. 그러니까 지금까지 4바퀴로 굴러다니는 양산차 중에는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뭐 슈퍼카 이런 것들도 사실 공기저항 계수는 아주 좋진 않아요.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포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저항 계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양산차 중에서는 0.23 밑으로 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기저항 이런 거 다듬는 거는 정말 잘한다는 얘기죠. 현대자동차도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풍동실험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공기역학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오닉5가 아니고 아이오닉. 그 아이오닉이 0.24였습니다. 0.24. 전 세계가 놀랐죠. 예, 그리고 아이오닉 연비도 좋고 정말 좋은 차였어요. 제가 뒤로 밀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차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좀 뭐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오닉 5 차가 공기저항 계수가 안 좋더라고요. 0.28이야 이게. 0.28이면은요. 아, 옛날에 우리 에스페로 아세요? 대우 에스페로? 네, 감독님은 꼭 그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약간 멍하게 있는데. 이 에스페로가 0.29였습니다. 이게 1992년도,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차인데 그때 당시 공기저항 계수가 0.29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21년도에 나온 아이오닉5랑 공기저항 계수가 거의 비슷해. 0.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아이오닉5는 이게 공기저항 계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긴 거 딱 보면 그러니까 각지게 딱 생긴 게 예전에 그 70년대 포니의 디자인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이 헤리티지를 강조한 뭐 이런 예,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기역학적으로 막 다듬는데 한계가 있었죠. 이 포니처럼 보이게 딱딱 각지게 하니까 공기저항 계수가 0.28밖에 안 나왔어. 이 전기차에서 공기저항 계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0.28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이 공기저항 계수는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자동차의 효율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행 가는 거리, 연비인지 전비인지 뭐 하여튼 이 효율, 요거 표시하는 거 여기서 공기저항 계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하여튼 아이오닉5는 70년대 포니의 디자인을 오늘날에 되살린 이런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공간 효율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딱 타보면은 와 이거는 뭐 내연기관 차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안에 너무 넓어. 너무 쾌적해. 차 안에 타고 다니기만 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공간이 너무 쾌적합니다. 이 차 안에서는 타고 다니는 거 외에 이 안에서 뭔가 좀 더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공간 느낌이 나요. 이건 정말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를 이제 평가할 때 이 차는 새로운 운송수단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고려한 차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렸던 겁니다. 반면 기아 EV6 이 차는 공기역학 성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만들었죠. 딱 봐도 이 차는 날렵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기를 막 거슬리게 하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앞은 딱 낮고 막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막 쫙 달릴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공기저항 계수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0.24, 0.23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요거랑 크게 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기아 EV6는 공기저항 계수도 좋아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도 꽤 나올 것 같아요. 77.4kW시 배터리. 그러니까 아이오닉5보다 좀 더 큰 배터리를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WLTP,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510km,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50km 정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아 자동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수치는 모두 사륜구동 모델로 한 게 요 정도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EV6, 이거는 뭐 주행 가는 거리도 주행 가는 거리인데 이 차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안 나오고 이제 내년 9월에 나온다는 차인데 이 제로백이 이게 급가속 이게 슈퍼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 신차 발표할 때도 영상으로 슈퍼카들이랑 드래그레이스 빡 하는 거 이런 영상 하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임팩트를 확 줄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EV6에 대한 기대감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아이오닉 5 산 사람들 다 한숨 내면서 이거 봤잖아요. EV6의 가속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다. 포르쉐 이런 것들 약간 구형 모델로 해가지고 마켓해가지고 조금 내가 좀 놀릴까 그래다가도 야 이 정도면 그 놀릴 건 아니지 훌륭하지. 포르쉐 구형 911 타르가 그것도 이기는 차 우리나라 차 어디 있었냐. 대단한 거지. 그리고 예, 영상도 1등 안 했잖아. 2등 했잖아. 1등 하면은 또 이거 말도 안 된다. 와우. 이런 것까지도 아는 거지,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이거 영상 딱 했는데 이제 임원분들 앞에서 일단 딱 시연하면서 딱 영상 저희가 찍어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여드리면은 임원분이 한 야, 돈은 얼마나 썼는데 2등을 하고 그래. 1등을 해야지. 다시 찍어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하는 차. 예, 신개념의 운송수단.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EV6는 현재 시점의 전기차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차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시각으로 보면은 기아 EV6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평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아, 이 나윤석 형님.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나윤석 형님이 요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글을 딱 쓰셨어요. 아이오닉5는 전략적이고, EV6는 전술적이다. 아이오닉5는 이상적이고, EV6는 실질적이다. 아, 아이오닉5는 시장을 창조하려고 하고 EV6는 시장을 지배하길 원한다. 와, 명언을 딱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굽신굽신 형님 요거를 좀 제가 영상에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유튜브를 좀 홍보를 해주면 쓰게 해줄게 이렇게 딱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나윤석 이 형님이 유튜브 다시 제대로 할 거라고. 예, 한동안 이제 몇 개만 올려놓고 한동안 안 하셨는데 나윤석 형님 이제 제대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유튜브 검색창에 나윤석 딱 치면은 나윤석 라팩터라고 딱 나와요. 예, 요거 딱 구독하시면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분이 어디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허무한 영상 올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구독 딱 해가지고 알람 딱 해놓고 뜨는 거 그냥 보시면은 후회 안 합니다. 이 영상이 혼자 만드시기 때문에 좀 거칠고 예, 앵글도 좀 약간 좀 불안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디리릭 디리릭. 이 시점에서 오늘의 주된 얘기를 안 했어. 오늘의 주된 얘기. 오늘의 주된 얘기는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잡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 이거 어디서 측정하냐? 어디 빙글빙글 어디 돌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무슨 고속도로에서 하는 거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에서 안 합니다. 실험실에서 그 롤러 위에다가 차 딱 올려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겠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충전 아주 꽉 채워놓고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서는 요 측정하시는 분이 딱 전원 넣고서는 시동 딱 걸고서는 자 시작합니다 해가지고서 쭉 달려요. 쭉 달려서 멈출 때까지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달리는 게 아니고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드가 다르고 유럽에서 쓰는 WLTP 모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쓰는 EPA 모드 다 다릅니다. 이 모드가 뭐냐면은 주행 모드.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LA의 도심 상황을 모델로 해서 이 모델을 정했다. 이 모드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시속 60km까지 가속. 예, 하다가 60km에서 정속으로 1분 30초 동안 정속 주행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신호대기 하던 것처럼 세워. 그 다음에 다시 속도를 올려서 90km까지 쭉 완만하게 가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이 측정하는데 딱 가보시면은요, 이 주행 모드가 이 앞에 모니터에 이 주행 모드별로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측정하시는 분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그 선대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WLTP 모드랑 뭐 EPA랑 뭐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거랑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행 모드가 일단 다르다. 그 다음에 주행 모드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공기 저항 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운전할 때는 아스팔트에서 공기 저항 받으면서 달리는데 실험실에서 하면 가짜잖아. 예, 네, 그러실까봐 이제 도로에서 뭐 하나 측정을 해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뭘 측정하는 거냐면은 100km로 쭉 달려. 그러다가 자 시작합니다. 100km로 달리다가 딱 달리다가 가속페달 딱 띄고 그냥 타력 운전으로 가. 자 가가지고선 100km에서 시속 80km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차들은 100km에서 80km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반대로 주행 저항 같은 걸 많이 받는 트럭이야. 더 센! 막 타이어도 저항 맞는 많이 받는 타이어 껴있어. 막 스노 타이어 껴있어. 이러면은 100km에서 80km까지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측정한 요 측정값을
이 실험실에서 딱 차 물려가지고 측정하기 전에 이 측정값을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전부도 아니에요. 또 여기다가 또 뭐 수식에 따라서 가혹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0.7로를 곱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수식도 있고 시내 고속, 시내 급가속, 외부 에어컨, 고온 뭐 이런 것들의 수식을 다 측정을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산출된 숫자를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아니면 연비, 전비 이런 걸로 예, 고시를 하는 겁니다. 되게 뭐 수식은 복잡하다고 해서 이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분도 전화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참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화로 설명드리기가 오시면은 설명해드리겠는데 전화로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주시는 게 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어떤 시설에 와가지고 측정하는 차들은 거의 없대요. 대부분 그 자동차 회사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와서 그냥 서류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정말 맞게 서류가 되어 왔는지 이거를 비밀리에 차를 구입을 해서 여기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 연비, 전비, 아, 연비라 그래야 돼. 전비라 그래야 돼. 이거 참, 전비라 그러면은 이 잘못된 단어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비라 그러면은 전기차인데 왜 연비라 그러냐. 연비의 연자가 내연기관을 뜻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달리기 위한 어떤 뭐 재료 뭐 이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전기차도 연비라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가 많은데,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 나도 국어 전문가 아니라서. 띠리릭 띠리릭. 하여튼 오늘 들려드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또 현대자동차의 주변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전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인 세계 최초 타이틀 이런 거에 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다라는 제보를 뭐 저희한테 이렇게 전해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V2L기는 이런 것들을 세계 최초로 넣으려다 보니까 그리고 800V 초고속 충전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안정성 또 불나면 안 되잖아요. 또 불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안정성 이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 요만큼이면은 요만큼만 쓰면은 제일 안정적이래요. 100%를 다 써서 완전 충전도 되고 완전 방전도 되고 막 이렇게 쓸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막 이렇게 쓰다가 안정화가 깨지면서 화재 위험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출시될 때는 배터리 안정성 때문에 조금 요 구간을 사용 구간을 조금 줄여서 세팅하는 요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줄여서 세팅하는 게 V2L 기능이라든지 800V 충전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요 시스템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속사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사정 얘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괜한 루머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대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 드렸다가 예, 괜한 분들 이렇게 회사 잘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늘 뭔가 찜찜하게 끝나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